학부모의 거친 폭언과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 죽여버린다. 승부야. 근데 그런데 교사들에게 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내가? 아동학대로 그것도? 너무 무섭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바로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고소장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체험학습이다 가면 몰라도 제가 죄인으로 검사님을 만날 거는 상상도 못했죠. 태어나 처음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 선생님은 지금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아동학대 가해자가 됐을까요? 지난주 전국 대부분의 학교들이 입학식을 치르고 새 학년을 맞았습니다. 새 교실에서 새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들과도 사귀고 생각만 해도 설레고 가슴 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일선 교사들의 마음은 그리 가볍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운이 나쁘면 언제라도 이 교실에서 쫓겨날 수 있고 더 운이 나쁘면 수사기관에 불려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직은 더 이상 꿈의 직장이 아니라고 교사들은 말합니다. 오죽하면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교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교사 한 분이 어렵게 용기를 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전주 초등학교 교사라고 합니다. 교육 경력은 올해로 35년 차 되었습니다. 지난 2월 선생님은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픈 아이에게 뒤꿈치를 들어 걷게 했다는 것. 사실은 학기 초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풀밭을 걸을 땐 이런 시가 나와요. 이제 봄이면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새싹을 이제 안 밟으려고 앞꿈치나 뒤꿈치를 걷게 하는 장면인데 실제로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저는 급식소 갈 때 잠깐 줄 설 때 서너 걸음 앞꿈치로 서너 걸음 걸었고. 국어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아이들이 해보게 했던 것뿐이라고 선생님은 주장합니다. 놀라운 건 아이가 2년 전 가르쳤던 학생이라는 것. 아이하고 고작 36일간 있었는데 지금 2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도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시작은 칠판에 붙인 호랑이 캐릭터였습니다. 칠판에 붙어있는 귀여운 호랑이 캐릭터가 있어요. 저학년 특성상 캐릭터를 좋아하거든요. 왠지 캐릭터를 한쪽에 붙여놓고 마침 그 한쪽에 빨간색 노란색 지점이 붙어있어서 축구 심판하는 모습이 떠올라서 애들한테 영어 한다시고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 하면 애들도 따라 웃었고 공책 안 가져온 친구들 레드 카드네 하면서 이제 그 이름표 같은 것을 올렸어요. 예. 학기 초 생활 지도를 위해 호랑이 캐릭터 옆에 이름표를 붙였다는 선생님. 2021년 4월. 그날은 현수가 물병을 계속 구기며 수업을 방해했고 선생님은 호랑이 캐릭터 옆에 현수의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 남겨서 지도를 하고 보냈는데 얼마 안 있어 현수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전화가 왔었어요. 잔뜩 화난 목소리로 9살짜리를 청소시켰어요 하면서 지금 당장 학교로 갈 거예요. 현수 엄마는 곧장 교무실을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교장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부모님이 부모님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보람차에 만나고 갔는데 그 어머님이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에게 교실 청소를 시키는 건 체벌이다. 이렇게 교감선생님한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교감선생님이 이것은 교육의 일환에도 있는 거다. 수업의 일환으로 가져오셨으면 좋겠다 하고 가셨어요. 교감에게 항의한 후 현수 엄마는 다시 교실로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교실 문 열자마자 다짜고짜로 우리 아이 자리가 어디야? 악을 고래고래 지르고 자리에 앉더니 제가 잘 알지도 못했던 색연필 다른 아이가 떨어뜨렸는데 실수로 밟았는데 그걸 담임이 사과시켰다고 그 이야기도 했고 또 받아쓰기를 왜 하냐 받아쓰기를 왜 해가지고 아이를 창피를 주냐 그런 얘기를 하고 갔었어요. 다음 날부터 현수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단결석 이틀째, 걱정이 된 선생님은 현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화 도중 정신을 잃었다는 선생님. 구급차가 출동해 병원으로 실려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정신적 충격으로 119가 와서 병원으로 실고 가고 내 혈관 막혀버리고 해가지고 2주 정도 학교를 못 나왔죠. 제가 없는 동안에는 또 애를 또 학교를 보냈대요. 제가 이제 2주 동안 병원 생활 끝나고 학교로 딱 오니까 더 이상 저한테 아이 못 맡긴다고 또 2시간 만에 데리고 가버리고. 이후에는 교장이 직접 나서서 학부모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제 협의 안에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상담 실시해 주겠다. 선생님 오시면 선생님도 우리 상담 전문가가 있으니까 상담 실시해 보겠다. 그랬더니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교체해달라 해서 교체는 지금 이 상황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근데 협의를 하면 못 기다려요. 그날 그냥 교육청 가서. 담임 교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학부모는 관계기관에 담임과 학교에 관한 각종 민원을 20건 이상 넣었다고 합니다. 그분 때문에 학교가 겪은 상처는 선생님이고 학교 차원이고 이건 말할 수가 없지. 정말 피폐된 인생이고 그분 한번 오고 나면 막 숨을 반듯해도 그땐 안 되니까 저도 진단을 한번 받았어요. 교원선생님도 진짜 이런 그걸 하시다가 진짜 병 약하다가 진짜 쉬시고. 결국 담임은 교체됐고 선생님은 휴직을 신청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선생님. 제가 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일 아니면 언제 제가 경찰서로 가봤겠어요. 근데 차를 어디다 주차했는가 몰라가지고 경찰 불러서 112 차 타고 경찰 타고 제 차도 찾을 추운 날 찾으러 다녔고 머릿속으로 잠이 안 올 때 그동안 겪은 일을 생각해보면 아, 뭔가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다. 학부모와 어렵게 통화가 됐습니다. 어머니 되시죠? 어머님께서는 좀 어떻게 그 아동학대로 신고까지 하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신고를 한 거죠. 아이는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고. 어디가 아픈가요? 네, 아파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죠. 지금 2년 가까이 다니고 있고. 학부모 측이 보내온 아이의 진단서입니다. 이 일로 현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단서에 대해 교사 측 변호사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게 이 사건이 발생한 게 4월 21일이거든요. 근데 그 진단서가 발행된 날은 10월이에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과연 4월 달 그 행위와 10월 달에 발행된 진단서가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의문이고 아무래도 어린 학생이니까 옆에서 어머니가 같이 들어가서 진단받았을 확률이 높고. 현수 엄마가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부모의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고 계세요? 네, 2학년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학년이면 만으로 몇 살이에요? 만 7세겠죠. 그렇죠. 네. 그럼 레드가 의미하는
축구 게임에서도 레드 나오시잖아요. 네네. 다른 색깔도 많잖아요. 그럼 색깔이 문제였던 거예요, 어머니? 색깔도 문제고 이거는 졸업도 교육청에서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러고 카드만 줬어요, 선생님이. 남겨서 애들을 청소를 시켰죠. 호랑이 캐릭터로 촉발된 이 사건은 검찰의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기소유예는 쉽게 말씀드리면 검사가 보기에는 당신 죄가 있어. 근데 당신 오래 뭐 교사 생활도 했고 하니까 이번 한 번은 내가 재판에 안 넘기고 그냥 넘어가게 해줄게 라는 처분이에요. 근데 기소유예가 되면은 결국 죄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거니까 차라리 재판을 넘겼으면 나는 무죄다 라고 다툴 수 있는데 그런 기회까지 박탈해버리고 결국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버린 것. 이렇게 되자 교육청에서는 선생님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를 내렸고 그해 1,500만 원 이상 급여가 깎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아이의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또 학교 안 되는 공지에다가 또 치료비 부상권을 또 청구해가지고 2년 동안은 이 아이를 치료했던 그 치료비를 1,000만 원어치를 청구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학교 안전 공지에서는 이제 해당되는 것만 추리다 보니까 330이 나왔다. 기소 이유로 나왔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당장은 학교 안전 공지에서 주지만 결정이 나게 되면 선생님이 지불을 해야 된다. 급기야 학부모는 까치발로 아이를 걷게 했다는 건으로 선생님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호랑이 캐릭터로 시작된 사건이 여기까지 올 줄 몰랐다는 선생님. 생각도 못했죠. 아니 예쁜 호랑이 캐릭터가 나를 이렇게 말 그대로 이제 이름표 갖다 붙여서 정서적 학대라고 해서 진짜 이게 올바른 판단인가. 아동학대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심각한 범죄입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 보신 아동학대 사건은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생활지도를 하면서 옐로카드를 든 호랑이 캐릭터 옆에 이렇게 이름표를 붙였을 뿐인데 이게 학대로 인정된 겁니다. 교사가 다른 범죄도 아니고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았다면 이보다 더 불명예스러운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재판을 해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중징계를 받고 교사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교사들에게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 호랑이 캐릭터가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혜숙 선생님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한 1차 수사기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동학대로 판단한 근거가 궁금해서. 의결서, 전수합동 의결서, 의사 진단서, 그다음에 교육청 자료,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했어요. 합동 의견서는 뭔가요? 저희들이 자문 구하는 데가 있어요. 그 자문 자치단체에다가. 사례회 같은 걸 하죠. 거기에서 유원회에는 수학과 의사도 있고 변호인도 변호사도 있고 누가들이 참여하는 유원회가 있어요. 경찰이 판단 근거로 제시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회의 내용입니다. 레드카드 그림 옆에 아동이 이름을 붙이는 것은 낙인감을 부여하여 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고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정서학대 판단함. 정서학대라는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았습니다. 정서학대로 판단함이라고 나오는데 그 판단 근거가 좀 궁금한데.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도 이게 공개가 가능한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런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 저희에게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건을 하면서 아동학대 사건을 한 2년 했는데 이제 문화적인 충격이 와요. 이것도 이 단계까지 해도 되구나라고 저도 이제 배우는 입장이죠. 달리 일방적인 상식선에서 그 잣대를 대시면 물음표 생길 겁니다.
어 이게 왜 학대지라고 하는데 학대예요. 그렇다면 검찰이 교사의 혐의를 인정한 근거는 무엇일까? 담당 검사 역시 판단의 주요 근거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결정위원회의 의견이 법적 의견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자문하는 역할만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 우리는 의리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걸 전달받은 검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로 보인다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뒤집냐 이런 입장이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회피하는 형국입니다. 그 사이에서 지금 선생님같이 억울한 케이스가 계속 생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학교 내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가정 내 아동학대 전문가예요. 그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이거를 아동학대로 판단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원가정에 개입을 해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자원을 연계를 해주고 교육 상담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그게 아동복지법의 목표니까. 근데 그게 가정 외 아동학대 학교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으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을 해버리면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엉뚱한 결론이 나버리는 거죠. 실제 2010년부터 5년 동안 600명이 채 되지 않았던 아동학대 교사 수가 2016년부터 급증해 최근 5년 사이 8,000명이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원단체에서는 가이드북까지 제작해 아동학대 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을 교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 통보가 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담았습니다. 물론 교육활동이나 교수 수업 과정에서 이제 불만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교사를 좀 이렇게 괴롭히는 방법으로 이제 정서적 아동학대로 이렇게 고소하는 이제 형태가 많이 지금 이제 유포되고. 일선 교사들은 정서적 학대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게 아동학대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운이 나쁘면이라는 생각을 해요. 혼육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용하는 어휘가 기분이 나빴다라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연결을 짓기도 하고 아이 특정인의 이름을 불러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수업시간 휴대폰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못하게 하거든요. 반 전체에 나를 특정해서 나에게 수치심을 주면 안 된다 학생에게 이게 정서적인 학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생활지도를 할 수 없다는 교사들. 실제 목공톱으로 위협하는 학생에 대처하는 동료 교사의 모습에 뭐라고 반응할까? 깨어버린다, 이 친구야. 근데 처음부터 모르는 지금 물어보려고 했대. 얘기를 들어보 야, 친구야, 이건 아니야. 저 친구 많이 화났구만. 화도 났구만, 이제. 알겠어? 이 친구를 잡는 순간 신체가 구속이기 때문에 학대가 되잖아요. 또 슬픈 거는 이렇게 나갈 때 어차피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하고 나가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이미 저 친구도 아는 거예요. 일단 찍혀서 다행이다. 증거가 수집이 되었구나. 아, 교사의 과실이 많이 없는 게 확인이 돼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부터 든다는 것 자체가 교사로서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이대로 있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르치는데 듣든 말든 뭐 핸드폰을 하든 말든 선생님한테 뭐 욕을 하든 말든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수업하고 교실 나가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악용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사건은 아동학대가 아니라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수업 중이었어요. 저희 학교폭력 신고가 된 가해자 학부모가 그 앙심을 품고 그 피해자 학생들이 있는 다수가 있는 저희 반에 와서 네. 그 난동을 피우신 거죠. 그래서 뭐
저한테도 뭐 너는 교사 자격이 없다, 교육청에 신고하겠다, 너 가만 안 두겠다, 또 아이들한테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애가 누구야, 뭐 이런 뭐 욕설은 당연히 하셨고. 2021년 11월 수업 중에 교실로 들이닥쳤다는 학부모. 폭언을 퍼붓던 학부모는 교사의 멱살까지 잡았다고 합니다. 멱살을 잡고 계속 잡아 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복도로 끌어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아이들 앞에서 안 나가려고 했고,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눈에 부딪혀서는 이제 그게 다쳤던 것 같아요. 이 일로 허리를 다친 선생님. 그런데 돌아온 것은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불리해진 학부모는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처음에 그 발단이 되었던 한 달 전에 이제 저희 반 아이를 때렸던 사건 있잖아요. 그때 당연히 그 가해 학생이 저희 반 아이를 때렸기 때문에 다 같이 불러서 이제 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정서적 아동학대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를 폭력적인 아이로 낙인 찍었다. 선생님은 넉 달 동안 구청으로,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다 선생님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무혐의를 증명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선생님. 내가 증명해야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게 정서적 학대라고 얘기하면 나는 도대체 어떤 게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걸 뭘로 증명해야 되지? 그래서 점심시간마다 그 아이가 뛰어노는 거를 몰래 사진 찍기도 하고요. 다른 친구들이랑 잘 놀고 있다. 정서적 학대를 받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잘 놀 수 있냐. 별의별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렵게 아동학대에 대해 무혐의가 인정됐지만 학부모와의 소송전으로 선생님은 2년째 휴직 중입니다. 그 사이 선생님에겐 깊은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피해를 받아서 인정을 아무것도 못 받고 지원도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 보호해 주지 않느냐. 나는 그냥 여기 소속된 교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런 거밖에 없는데 그게 죄인가? 근데 여기 소속된 사람을 보호해 주지 않나? 학교도 교육청도 선생님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고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선생님을 더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취재를 하는 동안 교사들의 제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 아이를 왕따를 시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아이가 우리 선생님 무섭다 그러면 정서학대인 거예요. 그냥 물론 나는 이제 선생님한테 좋은 선택지일 수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교사들이 보내온 제보 가운데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수소문 끝에 어렵게 교사의 유가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김해에 살고 있는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어머니는 딸이 죽은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은정 선생님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서른 넘어 뒤늦게 교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어렵다는 임용고시를 단번에 통과해 어머니를 기쁘게 했던 딸이었습니다. 내가 음식에도 우리 딸은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나쁜 짓, 경우에 틀린 짓은 안 하는 애예요. 다 바르고 법대로만 사는 사람이에요. 바르고 법대로만 살던 딸이었기에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너무 신고를 받았는 거라. 안 그렇겠습니까? 병에 있는 아가 돌은
아동학대 대해서 그런 게 와서는 지는 상상도 못한 일이지. 그렇죠. 억울하게 죽어간 딸을 생각하면 어머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딸이 생전에 쓰던 방으로 안내하는 아버지. 여기 자기가 쓰던 요 밑에 거기고. 적지 않은 나이에 교사가 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던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지 1년 반. 예전에 공부하던 책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일 없이 잘 다닌 줄로만 알았는데 아버지는 딸이 경찰에 신고된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사건 터지고 내가 알았지. 뭐 또 자기가 당한 걸 자기 스스로 노력하려고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 그 이제 남한테 뭐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기 그런 생각이 아니래요.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런 타입이었어요. 그렇다면 김은정 선생님은 어떻게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됐을까? 당시 선생님이 근무했던 학교의 교감을 만나봤습니다. 교감은 학부모가 관계기관에 올린 민원으로 처음 사건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일단 학부모는 뭐 전혀 막 선생님하고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고 계속 저기 쪽으로 전화 걸고 남북교육청에 전화를 하고 공유정리에서 민원을 올리시고 이게 그 정도로 심각한 내용이었나요? 심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그가 그러면은 아동학대로 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도 뭐 변호사를 해가지고 뭐 재판이라 뭐라 할까 그런 것까지도 뭐 준비를 하시고 계신 와중에 이제 그렇게 일이 터져버린 거죠. 신고 내용은 여러 건이었는데 그중 하나가 스테이플러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고 합니다. 버스킷을 준비물로 들고 오라고 했는데 이제 안 들고 온 애들 있잖아요. 안 들고 온 친구들에게 빌려주려고 이제 손들으라고 했는데 여러 친구가 이제 손드는데 얘한테 먼저 안 줬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조금 욕설 비슷한 걸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듣고서 얘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욕설 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복도 나가 있으라. 다른 아이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야단을 쳐서 수치심을 준 행위가 정서적 학대라는 학부모의 주장. 학대 혐의 중에는 반성문에 관한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듣기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이 아닌데 선생님이 또 남겨가지고 반성문을 이렇게 저렇게 하셨다. 교감은 사건이 커지기 전에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 사과할 것을 권했지만 선생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감은 사과를 권유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학부모님이 아동학대라고 주장을 하는데 학교에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 병원에 가가지고 2주 정신과 진단서 끊고 이래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 예를 들어서 경찰로 넘어간다 쳐도 어머니께서 진단서 제출하고 이래버리면 아동학대를 결론이 나잖아요. 당시 학부모는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람은 학부모가 아니라 해당 학교의 교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 당시 선생님을 신고한 교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인지 즉시 이제 신고를 하게끔 학교에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침을 받고 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고는 이제 된 거죠.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한번 사전 조사를 나온다든지 뭔가는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 없이 바로 이게 신고가 돼버리니까 이 제도 자체가 너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경찰 신고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바로 담임에서 배제돼 교실을 떠나야 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않고 결근을 한 사실이 무척이나 의아했다는 동료 교사. 때는 1학기 말이었습니다.
보통 학기 말이 되면 되게 바빠가지고 더 일찍 출근하시고 그런 경우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에 선생님이 한 일주일 갑자기 월요일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아동학대 신고 같은 경우에는 법이 최근에 개정이 돼서 이제 신고만 들어와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그리고 피해 학생이 바로 분리 조치가 돼야 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알고 나니까 이제 좀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학교에 못 나오시게 된 건지. 어쩔 수 없이 써야 했던 휴가. 그동안 선생님은 고립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 달째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너무 많이 지쳤습니다. 앞으로의 일들을 헤쳐나갈 에너지도 돈도 없습니다. 너무 힘이 없어 그만 포기하고 쉬고 싶습니다.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다른 학교로 뭐 어떤 걸 보내든지 뭐 반을 바꿔주든지 뭐 방법이 여러 가지일 건데 왜 그런 식으로 밖에 못 하느냐. 그게 반대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 6일 동안 집안에만 있었다는 선생님은 모두가 잠든 새벽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따님 마지막 모습은 보신 거예요? 못 보겠대요. 빈서도 말은 안 했어요. 빈서도 하지 말아 했어요. 유서에? 네. 빨리 잊어달라고. 그녀의 유언대로 가족들은 장례식 없이 화장을 하고 뼈가루를 뿌렸습니다. 그 학부모는 선생님이 돌아가신 거 아시나요? 맞습니다. 뭐라고 말이 없던가요? 뭐 처음에는 울먹울먹하죠. 되게 하여튼 뭐 나는 어떻게 뭐 살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여튼 또 하여튼 울먹울먹 그랬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순직 처리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업무상이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집에 오가 그랬으니까 좀 그래가 순직 처리는 안 됐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삶을 마감한 김은정 선생님. 정말 이 일이 선생님 혼자 짊어져야 할 멍에였을까요?